안녕하세요. 블로쳐TV의 진해블로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들의 금과 은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식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금은화 인동동굴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의 상가들에서 자라며 반상록 동굴 식물로 꽃은 금은화, 잎과 줄기는 인동등이라고 하며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틀리지만 6월에서 7월에 하얀 꽃이 피어 노랗게 진다 하여 금은화라고 하며 추운 겨울 눈보라를 참고 견딘다는 의미에서 참을 인, 겨울동, 인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소에서는 인동동굴을 성질은 약간 차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주로 추웠다, 열이 났다 하면서 몸이 붓는 것과 열독, 혈리 등에 쓰며 오시를 치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오시병이란 귀신이 들려 몸에 한열이 나고 정신이 몹시 어지러운 병, 심하면 죽는 병이라고 합니다. 예부터 꽃을 따다 그늘에 말려 차로 마시면 향이 좋고 감기 예방 효과가 있으며 연세 드신 어른이 계시는 집에는 인동동굴 말린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예로부터 인동을 웅제에 유효하다고 하여 관절염, 기관지염 등의 치료에 사용하여 왔는데 현대 약리 실험에서 염증의 활성을 강하게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류마티스성 관절염, 골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등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만성 폐렴, 만성 기관지염, 천식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켜 고혈압 환자가 오랫동안 먹으면 서서히 혈압을 낮추며 가벼운 이뇨 작용이 있어서 고지혈의 용해 배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유해성 감기, 각종 한홍성 감염증, 습열로 인한 관절의 발적, 종창, 간 독성 보호 및 세포 면역 능력 저하에도 약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동동굴의 유효 성분으로는 아피게린, 로니셀린, 루테올린 등의 플라보노이드류가 있어서 향염증,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인동동굴 활용법으로는 인동 50에서 100g을 면 보자기에 싸서 달인 물을 욕탕에 보자기째 넣고 목욕하면 요통, 관절염, 치질, 종기, 습진 등의 각종 피부병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합니다. 오늘 인동동굴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며 저도 같이 공부한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약초는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응원이 약초를 배우는데 큰 힘과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구독과 추천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